진안군이 고용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순창에서는 관광지 입장권의 50%를 관광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시책이 추진됩니다. 이 밖에 우리 지역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진안군 일자리 센터는 11개 읍면의 마을과 농공단지 등을 수시로 방문해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구인구직 사례를 발굴해 연계합니다. 또한 동행 면접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자리 나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센터장과 두 명의 전문 컨설턴트는 마을과 기관단체, 기업 간 협력망 구축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또 어르신 모두가 만족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겠으며 양질의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은 고추장 민속마을 내 발효 소스 토굴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권의 50%를 관광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급받은 관광 상품권은 고추장 민속마을 내 상가와 식당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실군이 농가의 농업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 경영 융자금의 2차 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융자금은 농어축산 분야의 생산소득 사업일 경우 최대 3천만 원, 기반시설 조성은 최대 5천만 원으로 원금 이자의 최고 2.5%까지 지원됩니다. 부안군이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협 부안군 지부 등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기관들은 지역의 농축산물 답례품을 발굴 공급하고 기부금 창구 수납과 홍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